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서원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 맡은 이영락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오늘 토론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서원구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주시기로 믿습니다. 자, 먼저 토론에 앞서서 오늘 초청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초청 대상 후보자 네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좌석은 사전 추첨 순서대로 앉아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창현 후보입니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창현 후보입니다. 기호 4번 정의당 오영훈 후보입니다. 기호 4번 정의당 오영훈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최현호 후보입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최현호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후보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듣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공통질문이 이어지고요. 이어서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후보자 간의 개별 질문과 한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를 듣는 기조연설부터 듣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안창현 후보 기조연설 시작하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서원구민 여러분, 국민의당 기호 3번 안창현 후보입니다.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와 경제, 안보와 민생 모두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그들만의 견고한 성 안에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이제 이런 과거의 구태 정치는 끝장내야 합니다.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구시대의 정치는 국민의 손으로 끝내야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싸우지 않고 협력하며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 바로 국민의당과 저 안창현만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 오영훈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청주시민 여러분, 서원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인하고 아픈 4월이 또 왔습니다. 4월 13일 투표도 중요하지만 4월 16일 세월호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시오.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족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전월세 물가지수 8.6%, 교육물가 3.4%, 가계대출 3.4배, 청년 실업률 12%라는 사상 최악의 수치가 현재 대한민국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거대 여당, 야당들은 공천 싸움으로 치달았습니다. 정의당은 다릅니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평가한 9개 공약 중 6개 분야 1위입니다. 4월 젊은 정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호 4번 오영훈으로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최현호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 최현호가 시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저는 23년여 세월 동안 5번의 좌절을 겪었지만 깨끗한 정치, 신뢰의 정치, 그리고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인고의 세월을 참고 견디었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가 되어 6번째 도전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현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부디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후보 기조연설 시작하시죠.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서원구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후보입니다. 먼저 저를 3선 의원으로 뽑아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에서 가장 성실한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조용하게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NGO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8번째로 잘한 의원이라는 헌정 대상도 받았습니다. 또 국비 예산도 4천억 이상을 많이 따왔습니다. 이제 저는 4선 의원에 도전해서 청주를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기조연설을 들어보셨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토론의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질문별로 알려드리는 답변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 확인하시면서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주시 서원구의 발전과 비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질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지역경제 분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통합 청주시 출범으로 현재 청주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돼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발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도농균형 발전 또는 상생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영훈 후보부터 답변 시작하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옛 청원 지역에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청주시 내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청주 청원이 통합되었지만 정작 주민들은 통합에 따른 효과에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문화, 교육, 의료 이런 시설과 시스템들이 열악한 구 청원 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성 없고 원주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그런 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옛 청주와 청원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청주와 청원이 서로 자생하고 상생하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시간 25초 남아있는데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현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청주시가 도농복합도시가 되면서 많은 장점도 있지만 현도면과 남이면의 경우는 고령화 지수는 높은 반면에 경제활동 인구 비율과 상하수도 보급 비율은 시내와 비교할 때 매우 낮게 나타나는 등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먼저 낙후된 농촌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수로 등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과 건강을 위한 상하수도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로컬 푸드 직매장을 설치하여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농산물 판매 촉진을 그리고 소비자인 도시민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 등 농촌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농촌 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과 체험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이면의 금강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복무산을 명소화하고 현도면의 금강변에 누리길과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경제도 살리고 시민들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재세 후보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도농통합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방안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와 농촌 간의 직거래 장터를 만든다든지 또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또 농촌 복지에 더 힘쓴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도시민과 농촌 주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농통합에 따라서 우려되는 문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심이 인구가 감소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속히 결정을 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도록 행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도심의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전통시장도 활성화해서 사창시장이나 원마루시장, 두꺼비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남이현도가 편입이 돼서 통합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남이현도는 개발 제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도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낙후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개발을 촉진시켜야 되겠고 남이에도 면소재지에 도시계획을 해서 면소재지 개발을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창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저희 서원구에도 지금 남이면과 현도면이 우리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규모를 키우는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도심과 또 농촌 지역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각종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 운동을 펴야 합니다. 그래서 농촌 경제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시에서 이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방법으로 아파트 단지들 이런 데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농촌 지역과 서로 교류를 통해서 또 싼 값에 도시민들이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농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농촌 지역이 가장 지금 열악한 것이 아까 다른 후보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 농촌에서도 극복하고 또 더 나은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서관이나 또 각 농촌의 농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적지를 발굴해서 우리 도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 네. 문화를 감사합니다. 네, 도농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한 첫 번째 공통 질문 답변을 네 후보로부터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들께서 1분 동안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발표한 후에 상대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공약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최현호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공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청주시에서 치안 수요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인 서원구에 전담 경찰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원경찰서의 신설을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서원 노인종합복지관과 서원구 보건소의 경우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공 내지는 신축 이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와 체육시설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군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주민 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는 행복하고 공정한 서원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을 강화하여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어린이 돌봄 교실 지원을 확대하여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현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셨는데요. 오재세 후보께서 최현호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30초고요. 답변 1분입니다. 질문하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보육 대란을 초래할 정도로 보육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보육과 교육에 많은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건 아니고요. 공약집에 나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보육과 교육 정부는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4조 원,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3천억 원 또 교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로 1천억 준 것을 누리과정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이나 교육이나 이 책임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개념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교육에는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교육, 요즘 누리과정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만 누리과정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예산 편성, 교육감에게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잘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안창현 후보께서 최현호 후보께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최 후보님께서는 노인복지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노인빈곤율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각한 노인빈곤율은 지금 OECD 최저 수준의 노인복지에서 기인하고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2.8% 수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개선을. 오늘날의 노인분들은 정말 훌륭한 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또 현대화의 과정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면은 그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려니 하고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생활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고독한 가운데 참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법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권고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경로당 지원도 좀 넉넉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특히 취사 도우미 등을 상시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마음 편하게 경로당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영훈 후보께서 최현우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30초 드릴게요. 예,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누리당이라 좀 믿음이 가지 않아서 불안은 합니다. 공약을 여러 가지 봤는데요. 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맞죠? 국민 전체죠. 예, 국민 전체죠. 예. 어제 제가 알게 됐는데요. 새누리당에서 법인 미용실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미용실을 허용하겠다고 발의하려던 국회의원은 이번 공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저는 미용실은 영세 자영업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법인이 미용업계까지 진출하는 것은 결사 반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서원구에 산재에 있는 미용실도 많이 접했고 또 미용사 대표분들과 많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한 분, 두 분, 내지는 조금 규모 있는 곳이라고 해도 다섯 분, 여섯 분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법인에게 미용업의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동네 골목의 모든 미용실은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서민 경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벌의 미용업 진출은 단호히 반대하고 새누리당도 반대합니다. 발의했던 의원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네. 최현 후보의 대표 공약 들으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재세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1분 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나라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씩 드리겠다고 했다가 지금 모든 노인에게 드리겠다고 했다가 지금 차등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모든 노인에게 차별 없이 20만 원씩 드리고 그리고 부자로부터 재원을 더 확보해서 노인 기초노령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국비를 전액 지원 드리겠고요. 어린이집 교사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원구에는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 보건소,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 또 여러 가지 체육복합시설이라든지 도시소공원, 또 필요한 도로개설, 이러한 주민 편익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재세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안창현 후보께서 오재세 후보께 30초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노인복지에 대해서 최현호 후보님하고 오재세 후보님께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셨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재원입니다. 재원. 지금 20만 원씩 이걸 주신다고 했는데 재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 이걸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어디에서 그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지 그 재원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창현 후보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줬습니다. 1년에 20조 원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감면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부가 재정 적자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거의 100조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지금 15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벌에게 깎아준 이 법인세 재원만 가지면 노인복지는 하고도 충분히 남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국가 재정을 엄청나게 지금 재정 적자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국민들, 서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심지어 담뱃값까지 올려서 많은 세금을 서민들한테 걷고 있는 데 비해서 대기업 재벌들에게는 서민...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오영훈 후보께서 오재세 후보께 30초 질문 시작하시죠. 예, 모든 후보께서 지금 서원경찰서 신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현재 경찰이 바라는 것은 경찰서 신설이 아니라 경찰 인력 충원입니다. 경찰서만 짓는다고 경찰이 저절로 생기진 않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그 인원부터 확충해야 합니다. 확충이 먼저, 그 다음에 신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경찰서가 신설 하려면 당연히 인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경찰서만이 아니라 지금 치안대 그리고 파출소도 다 없애서 지역 주민들이 치안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초래된 것은 정부가 경찰 인력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고 그 이유는 또 정부의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찰서 문제, 노인종합복지관 문제, 필요한 문화, 체육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 10년간 좀 질문 시간 다 활용하셨어요. 네, 보건소는 설립 주체가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청주의 이번에 서원구 보건소의 경우에 100억 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국비 지원은 약 30%, 3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전이 좀 지연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도 국비와 또 국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방향으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 12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천억 원 이상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교부금도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왔다. 그래서 예산을 정말 많이 확보해온 의원이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개수정 의원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최종까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창현 후보께서 공약 발표 1분 동안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네, 문제는 정치입니다. 이 정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국회의원 주민소환 파면제 이거와 또 한 가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공약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경제가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충분히 마련이 돼야 됩니다. 또 그 일자리가 마련되는 것뿐이 아니고 같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원구에 원스톱 종합 일자리 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원경찰서를 유치해서 주민안전 서원그물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원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센터와 문화센터 등을 개설하고 또 확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도 지금 앞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창현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으셨고요. 자, 이번에는 오영훈 후보께서 안창현 후보께 30초 질문 시작하십시오. 예, 국회의원 주민소환 파면제, 뭐 특권 내려놓기 좋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400조에 육박하는데 과연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이 400조의 예산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까요? 안창현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대표님과 같은 의견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수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게 그 국회의원 연금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금제가 물론 이번 19대 국회 때부터는 폐지가 됐지만 아직도 다른 분들은 지금 계속 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제 같은 것들이 많은 국민들은 지금 20만 원, 아까 다른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연금에 20만 원도 지금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데 국회의원들은 120만 원씩 연금을 매달 타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줄이는 것에 우리가 주력을 해야지 어떤 숫자를 가지고 많다 적다 이걸 하기는 그걸 논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최현호 후보께서 안창현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립니다. 좀 전에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이 창출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창업 투자의 경우에 각종 세금의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 세제 혜택을 준 걸 가지고 재벌에게 특권을 줬다,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줬다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가요? 네, 그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자리를 늘리고 그 세제 혜택을 지금 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늘리기 위해서 그런 혜택을 주셨다고 했는데 문제는 기업들의 의지입니다. 이게 어떤 세제 혜택을 줬다고 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기업들이 어제도 우리 토론회에서 나왔지만 많은 기업 유보금을 쌓아놓고서도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비정규직을 늘리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복지를 위해서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을 겁니까? 많은 기업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재세 후보, 안창현 후보께 30초 질문하시죠. 네, 안창현 후보의 그 좋은 공약 좋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 지급은 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이제는 아주 극빈한 국회의원을 했던 분 중에서 극빈한 분들에게만 연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연금을 드리지 않는 걸 알고 계시죠? 네. 네. 테러방지법 반대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느닷없이 IS 문제나 이런 지금 세계적으로 IS가 그 테러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인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이런 테러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막대한 그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그 형태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그 테러 위험국으로 갑자기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면서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끝까지 고수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국회 파행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서 여태까지 테러가 안 일어났고 미리 테러 방지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야지 되는지 이것이 의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영훈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발표 시간 1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많은 정책 공약을 발표했지만 대표 공약 3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학생까지 무상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60%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본인 부담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흑자가 17조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에 투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두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 임금을 올리면서 시설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청주 노인병원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고 간병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네, 오영훈 후보의 공약 발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최현호 후보께서 오영훈 후보께 30초 질문하시면 됩니다. 보육과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또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구분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래도 소위 선생님들의 급여가 정부에서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정말 어렵거든요. 차별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을 동등하게 보육과 교육의장으로 이끌 방안은 뭡니까?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는 청주에 7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 비율이 3%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국 평균은 10%인데 이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급 현재 138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절대 그 힘든 노동, 자기 아이도 키우다 보면 힘든 일이 육아인데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 지원 혜택을 줘야 하고 마찬가지로 노동법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합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닙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고 이는 세금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도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네. 자, 오재세 후보께서 오영훈 후보께 30초 질문 시작하시죠. 네, 오영훈 후보께서는 30대이시고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보육 문제와 교육 문제에 특별히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상보육 공약도 내걸은 것인데 그 공약이... 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예, 시간 다 사용하셔서 질문은 이제 기회가 없고요. 고용 후보께서는 예. 일단 무상보육 관련해서 어떤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 무상보육에 대해서 제가 제 공약을 더 말씀드리자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너무 적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보육료 문제는 시행령이 상위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대체 재정지원법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초중고교 학교 시설 운영비나 그런 부분에 쓰여야 될 돈을 어린이집에 보육기관에 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재정 적자가 나서 위험한 수준의 재정이다 되면은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진보 교육감 날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약을 지키고 현재 꼼수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자, 안창현 후보께서 오영훈 후보께 공약 관련 질문 30초 시작하시죠.
네, 오보님께서는 그 중학생 무상의료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 이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공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이 돈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물론 오보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증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답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는데 어떤 걸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 후보 모두 뭐 저 제게 비슷한 질문이나 다시 또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증세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보육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무상 의료는 현재 누적 흑자가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 원입니다. 17조 원의 누적 흑자를 가지고 해외 투자를 할 게 아니라 현재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상 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0년이 되면은 이 17조 원 흑자가 20조 원이 넘을 거라고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건강보험이 왜 있습니까? 왜 건강보험이겠습니까? 건강보험은 아플 때 돈이 있건 없건 누구나 병원에 가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국가가 하자.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건강보험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서 오바마 케어를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깊이 그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 무상의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함께 각 후보 간의 질의응답도 그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서원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후보자들끼리 진검승부를 겨루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1분 30초가 지나도록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사회자가 직권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사회자가 질문 받으신 후보에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오재세 후보부터 시작하시겠는데요. 시간은 7분입니다. 어느 후보께 먼저 질문하시겠어요? 네, 최은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최은호 후보께서는 5번 출마하셨습니다. 2번은 무소속이고, 3번은 자민련과 자유선진당 3번 출마하셨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당에 또 입당하신 적이 없습니까? 새정치 국민회의라고 있었죠? 네. 네, 거기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최 후보께서는 새정치 국민회의, 그게 네. 이제 그 다음에 또 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에는 합류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새정치 국민회의에 입당을 하셨었죠. 네. 그때 지구당 위원장도 하셨었죠? 아닙니다. 아닌가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정치 국민회의라는 야당, 그리고 자민련 자유선진당이라는 야당에서 출마하셨다가 이번에 이제 여당이 되셨는데 여당 후보가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을 해보니까 저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이질감도 느꼈고 또 정책도 그렇고 약속도 좀 저 개인적인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런 행태를 보고 제가 저 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보수의 기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네, 대통령 선거 때 네. 합당이 되어서 제가 이 네, 그 새누리당 정치는 당과 그 본인의 소신과가 일치하는 것이 좋은데 네. 지금 후보께서는 국민의 야당 진보당에 입당을 하셨는데 네. 들어가 보니까 안 맞는다 이 말씀은 좀 들어가시기 전에 당의 정체성을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이 이제 같은 보수다고 말씀하셨지만 야당일 때와 여당과는 이제 입장이 틀린데 네. 자유선진당의 후보였을 때에 네. 새누리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강남 부자들만의 당이다. 충북을 홀대했다. 오만하다. 또 1%만을 잣살게 하는 당이다. 이렇게 심판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 대상에 이제 후보가 또 되셨습니다. 네. 과연 심판을 해야 되는 건지 심판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 저는 자민련이나 자유선진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을 당시에 그때는 강론의 측면에서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정당이라고 제가 물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근처에도 살아오지 못한 이 최연호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민 공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의 새누리당은 네, 그 당시와는 크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질감을 안 느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또 강론이다 또 최연호를 공천했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새누리당이 가진 그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이고 서민에게 고통 준 정당이고선 이건 강론이 아니라 본론이고 정말 중요한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야당일 때는 비판하다가 여당이 되고 나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거는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당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느 후보를 공천했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에도 과거에 민주화운동하고 인권운동하던 후보가 후보를 영입해서 들어갔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새누리당의 지금 그런 정체성을 바꾸지 못하고 역시 새누리당은 1%만을 위한 부자만을 위한 정당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당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다, 서민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말씀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보수를 지향했던 측면에서는 자유선진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부자만을 위한 서민에게 고통 주는 이런 표현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김종인 대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보위 위원이셨지 않습니까? 네, 다른 말씀,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예, 그건 좋습니다. 뭐, 새누리당의 후보로서, 새누리당이 부자만을 위한 정당이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실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8년 동안에 정부와 가계는 부채가 두 배가 늘어나고, 30대 재벌은 자산이 두 배가 늘어났다 하는 것이 경제 실정입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그만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연호 후보께서는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뽑으시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경우에? 아니, 사람을 채용해서 쓰거나 또는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네.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성을 봅니까? 첫 번째는 인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일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네. 보는 그 능력을 평가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에 맞는 자질과 자격과 능력을 갖췄느냐 하는 것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성과 능력을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인성이 포함되겠습니다. 인성이 능력보다도 더 우선해서 인성이 훌륭한 것이 그것이 능력 발휘하는 데도 큰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공직, 우리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런 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연호 후보께서 다섯 번 심판을, 평가를 받으셨는데 네. 그때 떨어지신 것도 그런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답변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연호 후보께 답변 시간 30초를 확보해 드릴게요. 자, 시작하시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입니다. 네. 오 후보님이 저처럼 무소속이나 제3당이었다면 안 되셨을 겁니다. 정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섯 번 심판 받았지만 당당하게 정치의 길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학을 전공한 법학 교수고 현재 충북대학교 초빙 교수입니다.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법학 능력 충분히 갖췄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재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7분 다 사용이 됐고요. 이번에는 안창현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어요? 네, 최은호 후보께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시죠. 네. 박근혜 정부 기조가 복지를, 증세 없는 복지,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최 후보님께서도 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이 최 후보님이 주장하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이 복지를 위해서 증세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건지 그걸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조세의 고통을 덜어드리자는 이런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국가에서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면은 뭐 증세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억제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세금 덜 걷는 것이 훌륭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면은 성경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는 이콜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듯이 세금은 최소화하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 이런 정부가 저는 훌륭한 정부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네. 세금을 안 걷고 어떻게 아니 안 걷는 게 아니고 그때 최소화하고 혜택을 늘려주자 이거죠. 그리고 수요에 의해서 복지 수요라든가 국가 발전 수요에 따라서 세금이 필요하다면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증세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네. 그 세금을 걷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전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방법도 있고 또 부자들이나 대기업들 이런 곳에서 세금을 좀 더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은 총선이 끝나면 지금 부가세가 또 올라가가지고 또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런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은 그 복지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재벌이나 법인세는 올리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벌의 법인세 오직 하면은 인하를 했겠습니까? 투자가 되질 않았어요. 투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줄어듭니다. 오직 하면은 재벌에게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투자해라. 일자리를 좀 창출하자. 이 나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자. 이런 결단을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국가가 고용이 창출되고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환원해야겠죠.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의하는 선에서 증세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희 당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최 후보님께서는 네. 지금 그 재벌이 돈을 쓰고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네. 그 법인세를 인하해 줬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런 효과가 지금 그 낙수 효과지 않습니까? 그런 네. 효과가 지금 있고 그러면 지금 그만큼 고용이 창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우리 청주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고용 창출을 해서 이곳에 투자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또 삼성도 여러 분야에 또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여러 계열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벌을 탓하면서도 재벌 기업에 취업하기를 젊은이들이 희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주기 위한 고육책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재벌 법인세 제 입장은 이제 정상 제도에 진입했을 때는 환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재벌들이 그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해서 그걸 투자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투자를 그건, 했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벌들은 결국은 기업은 이익이 창출되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이죠. 그러면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은 투자를 하는 거고 이익이 안 생기면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기업들의 경제 논리는 그렇지만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기업 경제 원리가 그겁니다. 그런데 경제 원리를 무시한 그런 법을 우리 예를 들어서 세금을 인하해 줬다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논리는 좀 잘못된 논리가 아닌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
대한민국 정부 행정력을 강화해서 행정력을 행사하면은 또 대부분의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오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여기 저 행정 공무원 오래 하신 5번이 계시지만 행정 지도 내지는 행정 협조라는 이름으로 다가갔을 때 재벌이 내 투자하겠습니다. 고용 창출하겠습니다. 하고 따라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좀 약간 좀 저 위험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기회가 행정부에서 그거를 뭐 해라 하면 하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시는데. 했죠. 그런데 그렇게 행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좀 조금 위험한 바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행사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정력을 가지고 기업을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바상이신 것 같고요. 아니, 적극적인 협조를 예. 요청하는 겁니다. 아, 네, 그 협조군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아, 동원해서 그를 억누른다는 예,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예. 행정력을 행사해서 협조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최 후보님하고 후보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번 그 국회의사당에서 본회의장에서 후보님께서 그 문자 보내서 청탁하는 그 인사 청탁하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후보님께서는 사죄를 하셨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기에 연루돼 있는 지금 새누리당 공동 선대 위원장이시죠? 네. 그 위원장이신 분은 그분에 대한 그 견해와 또 지금 새누리당 같은 당 소속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코멘트를 제가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두루뭉술 넘어간 게 아니고요. 문자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이 보내고 받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재세 후보님이 인사청탁하는 문자를 이기용 도교육감님한테 보냈다. 공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이기용 교육감님이 우리 새누리당 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그분을 인사청탁한 분과 동일시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전 좀 동떨어진 잘못된 생각이라고 공무한 게 아니라고 또 그렇게 단정하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사용시간 다 끝났고요. 잠시만요. 안창현 후보께서 오재수 후보께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오재수 후보께 30초의 답변 시간을 드리고 주도권 토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제가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다 보면 지역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을 듣고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가장 큰 민원이 취업에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의 분들도 네. 답변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다음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영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인데요. 7분 드릴게요.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최현우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다른 후보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 간다, 대기업만 가지 않느냐, 그래놓고선 중소기업한테 왜 돈 더 내려고 하냐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어떤 거예요? 아니요, 지금 질문은 이건 제 소회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청년 세대 아들이 있으신데 참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하신 말씀에. 단순히 일자리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일자리의 질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을 안 가는 이유는 하는 일에 비해 그리고 대기업에 간 그 같은 또래에 비해 너무 적은 돈을 주고 너무 많은 일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잘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누리당 옷은 잘 맞으시는지요? 아까 뭐 새누리당 새정치국민회의는 옷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옷은 잘 맞으십니까? 네, 잘 맞고 있습니다. 예, 비정규직 법안 자민련 시절에 보수의 기치가 같다 하셨는데 공약 발표하셨습니다.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까? 비정규직을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노동자 보호입니다. 지금 뭐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규직 근로자분들의 노동자분 이제 뭐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평균치 대우는 받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분들은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50 내지 60% 정도의 임금밖에 받질 못합니다. 예, 예, 그분들의 예, 처우 충분히 상향될 수 있도록 예.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예, 예. 노동 내지는 교육의 분야에 가서 일을 하면서
그건 뭐 충분히 살피고 예.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 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규칙을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엔 파견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견법 근로자들, 정규직이죠? 네.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대기업 근로자들 위해 적은 돈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원샷법으로 예. 파견법을 확대하고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파견법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문제는 이 뿌리 산업까지도 좀 확대하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조나 금형, 용접, 예, 예. 그런데 예, 확대를 해야 되는데 공정 기술을 예. 활용해서 예.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도 파견을 좀 허용하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어떻게 지켜지죠? 그렇게 하면? 아, 얘기를 들어보세요. 55세... 파견 업체는 왜 쓸까요? 업체들이? 아, 얘기를 그렇게 예, 예. 하면 아니, 안 되죠. 이거 예, 제 55세 예. 이상의 고령 근로자 그리고 고소득 관리 전문직 이런 분들도 예. 파견 업무를 좀 확대할 때 결국은 제조업 생산 공정 파견 절대 금지다라는 예. 야당보다는 우리 여당의 의견은 파견 근로자법도 좀 폭넓게 해서 실업을 막고 고령자에게도 네, 실업을 막는 거 좋습니다. 예, 고령자에게도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일할 예. 기회를 주자 그런데,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왜 파견을 해야 하죠? 고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접 고용을? 직접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의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유재산의 원칙. 이것을 법으로 우리나라가 사회공산주의가 아니라 강제할 수 없죠. 파견법은 강제가 아닌가요, 그럼? 아니, 파견법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직접 고용하라고 법을 만들면 법치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직접 고용해라면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겠습니까? 사용하느냐,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법치가 맞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법치가 맞습니까, 아니면 법치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직접 고용법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고용을 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이제 어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아 그렇죠. 아직은 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하면은 기업이 위축되고 고용 창출이 단절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또 기업 문화가 고용 문화가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이 도입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엔 뭐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이라고 바뀌겠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방금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최현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뭐를 거부했어요? 거부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경제민주화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공부가 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요. 강론을 잘 좀 보세요. 강론과 총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입됐습니까? 강론과 총론 도입을 왜 안 했습니까? 대선 공약을 했는데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니, 박근혜,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하다. 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왜 안 지키셨습니까? 꼭 필요하고 입법하겠다라고 여당으로서 여당이시니까 묻겠습니다. 왜 안 예.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하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일자리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새누리당 정책 공약에 네. 경제민주화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죠. 경제민주화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왜 공부를 안 하십니까? 공부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말할 수 있죠. 충분히 대통령 공약도 모르고 당의 공약도 그 모르십니다. 공약이 지금. 공약은 공약입니다. 그렇죠? 타당하고 그렇다면 공약은 공약인데 안 지키는 건 공약이 정말 공약이 맞습니까? 현실에 적용되지 못하고 다수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 시행할 수 없는 거죠. 시행할 수 없는 공약을 지금 새누리당은 또 내걸었습니다. 정책 공약으로. 언제 맞습니다. 내걸었습니까, 제가? 새누리당 정책 공약집을 보십시오. 저도 봤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당연히 걸, 보셔야 됩니다. 새누리당 걸, 정책 공약 중에 경제민주화 실현이 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시고. 경제민주화 실현이 있죠. 예. 거의. 경제민주화 안에 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고요. 징벌적 네. 손해배상제도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지금 뭐 시간이 한 20초 남짓 남았는데요. 오영훈 후보께서 질문하신 거로 보고 우리 최 후보님께서 답변 30초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여건, 고용의 여건, 또 국민 경제의 여건, 이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때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이 있어야 애들이 시장에 가서 소비를 합니다. 시장이 확대돼야 그 시장의 물건을 기업에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이 선순환의 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을 즉시 시행할 수는 없죠. 장기, 중장기 과제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현우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는데요. 7분 드릴 거고요. 어느 후보께 첫 질문 하시겠습니까? 먼저 세 분, 뭐. 한 분 한 분씩 좀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세 분 후보님들께 공통으로. 네. 뭐 가벼운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치의 속성상 우리가 1등만이 살아남는 것이 선거구 정치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선거운동 기간에 유세장에 이제 각 후보들이 뭐 사거리 등에서 유세장을 펼칩니다. 펼치고 있는 유세장을 지나갈 때는 상대 후보가 하고 있으면 로고송을 좀 자제해 준다든지 또 사거리의 반대편에서 유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법에 허용됐기에 망정이지 로고를 틀고 거리에서 유세를 하면은 시민들이 뭐 짜증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 후보의 로고가 연설이 동시에 한 사거리에서 나오면은 짜증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질문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의미에서 유세장에서 맞닥뜨리면은 우리 모두는 좀 서로 피해주고 양해해주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보님 어떻습니까? 네, 대찬성입니다. 네. 우리 오보님. 예, 저 이부도 드릴 말씀인데 저는 로고송을 틀지 않습니다. 로고송을 네. 틀지 않고 있고요. 연설은 가급적이면 저녁 퇴근 시간 그리고 다른 후보가 할 때는 예. 안 하실 거죠? 예, 연설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 날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고 좀 줄여달라. 너무 시끄럽다. 네. 아, 저희는 로고송은 틀지 않습니다. 했는데 다시 전화 왔습니다. 선관위에서. 맞습니다. 오영훈 후보라고 찝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지금 산남동에 있는데 개신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최현우 후보의 차를 보고 오영훈이라 잘못 알았다. 소리 좀 줄여달라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네. 최현우 후보께서도 예, 최현우 후보께서도 예, 평상시에 좀 로고송을 좀 적정한 소리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후보님 답변하시죠. 네, 저는 뭐 그 다른 후보님들 그 하시는 데서 그렇게 그런 식의 그 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걸어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뭐 상식이다. 저는 지난 일요일 날 거리에서 로고를 들고 유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뭐 어느 분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유세차에 오르셔서 지나가면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제가 로고를 들고 연설 준비하는데 막 같이 울리더라고요. 거기서 뭐 신호대기하는 3, 4분 동안 그럴 때 아 이거는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뭐 가벼운 질문입니다. 자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오재세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네. 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그 전신의 민주당에서 청주신의 전부 세종시를 살려주세요. 어느 후보나 전부 한번 현수막을 걸었던 적이 있죠? 네. 세종시를 그래서 살렸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난달에만 해도 청주에서 빠져나가는 세종시로 빠져나간 인구가 약 300명이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세종시가 이 청주의 인구 빨대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 한 분이 뭐 더불어민주당이시죠. 그랬다 뭐 탈당 무소속 출마하셨는데 세종 KTX 세종역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 전 대표적인 그 선동 정치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청주와는 사실 무관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 세종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자.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또 세종시가 됨으로써 우리 충청권 전체가 지금 시너지 효과를 보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봅니까? 인구를 뺏어가고. 그건 뭐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만은 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으로 해서 청주와 오송 역사도 또 활성화되고 또 청주에도 더 많은 효과가 활성화가 있다. 활성화가 아니라 오송 역사를 활성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세종 역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정차역으로. 그건 세종시 국회의원이 한 얘기고 그래서 그것은 저는 세종시 국회의원으로서 한 얘기고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저는 선동 정치의 어떤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핵실험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모두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도 비방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서울, 대한민국, 청와대, 백악관 불바다를 만든다고 호언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우리를 직접 물리적으로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슬람 국가 IS는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라고 공약하셨는데 이것은 젊은이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또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대표적인 저는 포퓰리즘적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도 네. 군 복무 기한을 단축하는 공약을 내걸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내걸으셨었잖아요. 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고 국방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의 전체적인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젊은 인력이 군에서 너무 오랜 기간을 하기 때문에 21개월이 오랜 기간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국방도 중요하지만 국방 못지않게 후보님은 몇 개월 하셨어요? 저는 24개월 했죠. 24개월요? 아, 27개월. 그러니까 육군병장 만기 제대 했습니다. 예. 아, 교련 혜택을 받아서? 예예. 예. 그 교련 혜택 3개월. 6개월 받으신 거죠? 아니요. 저는 3개월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30개월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뭐 만기 제대 했으니까. 예. 네, 그러시죠. 저는 예.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전보장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도 숙련도가 필요하고 숙련성이 필요합니다. 2년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지만 국민적 합의에서 육군 해병대의 경우는 21개월 남지 해군 공군은 24개월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더 이상 줄이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오재세우 법계 지금부터 30초 답변 시간 확보해 드릴게요. 시작합니다. 네, 국방이 중요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예, 군에 입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만큼 또 청소년들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청소년의 부담, 청소년의 발전과 국방을 함께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 예, 국방 그 의무 복무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내서 적절한 기간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후보의 주도권 토론 7분씩 드리고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께서 앞서 토론에서 그 미진했던 부분, 보충 발언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생방송 관계상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창현 후보 30초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죠. 네, 국민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치 이야기만 들어도 짜증납니다. 정말 이런 정치를 바꾸고 1번, 2번 이런 논쟁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 3번을 찍어서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손으로 반드시 바꿔내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영훈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유권자 여러분. 지역에서 출퇴근하겠다. 명함에 전화번호 왜 안 넣고 다니느냐. 무슨 센터 짓고 예산 많이 따오겠다 이런 것이 정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도지사나 도의회, 시장, 군수, 시의회, 군의회에 맡겨주십시오. 이런 공약 내는 후보 냉정히 봐주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젊은 정치, 바꾸는 정치 할 수 있습니다. 오영훈을 찍으면 오영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최현호 후보 30초 마무리 발언 시작하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4월 13일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정한 이웃 중에서 뽑아주실 때 언제나 무한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한 동반자 최현호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민심도 최현호, 대세도 최현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재세 후보 마무리 발언 30초 시작하시죠. 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은 300명을 뽑습니다마는 이번에 4선 이상 의원은 아마도 20, 30명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정치 발전과 또 충북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일꾼을 뽑아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큰 정치인을 시민 여러분 키워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후보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수요일 오전 9시 45분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흥덕구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서원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